맞습니다. 조주영. 자, 지금 패스를 했습니다. 자, 지금 선취골을 천안시 축구단이 터뜨렸습니다. 네, 이 조주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부산 선수들이 뒤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천안 선수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해찬 선수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조주영과 이해찬 득점적인 부분에서 한방 해줬어야 되는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재철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지금은 조주영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는 그 장면에서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도 조주영 선수가요. 네, 지금은 네, 조재철 선수가 맞네요. 네. 득점을 한 게. 조주영 선수가 일단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부산 이수자한테 골이 있거든요. 김희성! 자! 외부슛! 만들어냈습니다. 부산기통공사. 자, 사실 부산은 오늘 전반전에는 뭔가 공격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패스가 굉장히 연결이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사실 직전 장면도 최용호 선수가 본인의 능력으로 혼자 만들어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어찌됐든 볼을 잘 키핑을 해내면서 패스 연결을 시도해줬기 때문에 또 그 세컨볼을 김희성 선수가 침착하게 욕심내지 않고 한상훈에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한상훈의 득점으로 이제 스코어는 다시 한번 리셋됐습니다. 결국에는 경험 있는 이 부산의 공격진인 최용호와 한상훈의 이런 경험이 천안의 수비진들을 한 차례 무너뜨리면서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한상훈이 이제 각도를 이영찬 골키퍼가 잘 좁히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슈팅으로 또 득점으로 연결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자, 저 공간에서 그쪽으로 네. 빠져나갑니다. 자, 패스 연결됐어요. 패스 연결. 골! 오늘 경기 멀티골을 뽑아냅니다. 한상훈입니다. 아, 다시 한번 한상훈 선수의 왼발, 또 정교한 왼발이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최용호 선수가 또 욕심낼 뻔했거든요. 욕심낼만 했어요. 네. 사실은 첫 터치 동작도 좋았고 또 본인의 속도를 살려서 직접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최용호 선수가 또 침투에 들어오는 한상훈 선수를 잘 체크해줬고, 아, 한상훈 선수의 욕심내지 않고 패스 연결해줬기 때문에 한상훈 선수가 왼발 마무리 능력을 이제 또 발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부산교통공사가 2대1로 앞서갑니다. 오늘 경기 한상훈의 멀티골이 터졌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시즌 뭔가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던 한상훈이었는데, 네. 자, 이 장면에서 또 이영찬 골키퍼의 이 다리 사이 공간을 한상훈 선수가 노렸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거의 뭐 중앙 수비수에 가까운 헤더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 열렸어요. 박사중인데요. 자, 지세가 빠! 극장골이 나왔습니다. 조주영이 긴 침묵을 깨고 필드골을 터뜨립니다. 야, 근데 그 직전에 이 세컨볼 싸움이 나왔을 때 최랑 선수의 패스 연결에 집중력이 또 한번 빛났기 때문에, 그렇죠. 조주영 선수에게 완벽한 공간에 또 패스 투입을 해줬거든요. 자, 이 경기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2대2여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 부산의 롱패스를 결국에는 부산의 중앙 수비 라인을 좀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천안이었는데, 네. 경기 막판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 네, 여기서 최진수 선수의 패스 연결, 최랑 선수가 조주영 선수를 네. 잘 봤어요. 완벽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밀어 넣었고요. 조주영 선수도 또